네, 박상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문현철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의원님, 서울시 의원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30초도 길다. 15초 동안 자기소개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에서 자라고, 서초에서 배우고, 서초에서 일한 서초와 키운 박상혁 시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 일을 하면서 의회 전문가로서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서울시 서초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국정원 쪽입니까? 네, 국정원 쪽 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사람이 네,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1년간 시달리고 있는데 예. 그래도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번에 조사 또 해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죠? 국회에서 10년 동안 예, 활동을 했는데 서울시의회로 나갔다. 네. 그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게 하향 지원했다. 아, 국회의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아, 그런가요? 쉽게 서울시의회로 간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저한테 제기해줬거든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는 지역이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시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네? 열심히 지역을 닦으면서 또 나름대로 정치의 꿈을 키워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초 쪽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초에서 쭉 지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럼 학교로 어디 나오신 거예요? 저는 서초 초등학교, 네, 서초 중학교, 오? 서초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서초 대학교 나왔어요? 저기요. 한양대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저 서초에다가. 아, 예. 그래서 지역구가 이제 서초시고 초중고를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쪽 지역 전문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좀 진행을 해오셨는지. 저희 지역은 잠원 반포 쪽인데요. 제일 중요한 현안들이 재건축, 예, 리모델링. 굉장히 많죠. 네네. 한 10여 년 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상당히 강북이나 이런 데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좀 늦어진 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이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규제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을 시와 협의를 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네, 교육 문제는 예, 재건축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 학교가 휴교를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과밀화된다든지 예, 예, 네, 또 그 중공이 되면 예, 또 많은 또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예, 그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다고 하던데. 네, 많이. 어느 정도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320억 정도를 했고요. 예. 이번에 올해 23년도에 추경으로, 1차 예, 추경으로 73억,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162억 야,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유, 큰 성과신데요.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랄지 네, 또는 이건 내가 정말 잘한 일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달지 뭐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네, 그 다음 날 저희 지역의 방배중학교에서 학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설해마을 쪽에. 네네. 예. 거기에 이제 스탠드가 있는데 예, 구조물이 좀 좀 흉물스럽게 돼 있어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게 네, 한 7, 8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현장을. 그래서,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그 내용을 보면서 예, 확인을 하고 바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때 좀 보람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처음 제가 시의원이 돼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걸 또 바로 해결할 그러네, 수 있는 게 예, 예, 돼서 저는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아까 휴교한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에 관련한 문제는 어떤 게 발생합니까?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다니다가 예, 재건축을 하면 다 이제 철거를 해야 철거를 되거든요. 학교가 없어지죠. 단지 내에 네, 이제 그게 예,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주를 하는데 대부분 다른 먼 곳에 가기보다는 그 인근에 근처에 네, 학교를 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학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네, 과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준다고 이제 전국적인 통계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서초 이쪽 지역은 과밀해요. 과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겠습니다. 한 반에 네,
그 어떻게 정해놓은 인원이 있을 건데 그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네. 증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이란 게 네. 늦습니다. 늦어요. 그래서 일부는 증축을 지금 이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 텀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임시로라도 모듈 교실을 좀 이제 지원을 해서 이번에 예. 한 10억 정도 예산을 담아서 예. 그거를 이제 했고요. 정식 그 교사 안에서 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부대 시설을 이제 모듈로 빼고 예. 학생들은 이제 그 안에서 교사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네. 계신데 자 이렇게 박상혁 의원님이 서울 시민을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들고 나온 조례 상품 무엇일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방송인이지만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이런 정도로 소외되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동안은 좀 지원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그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네. 지역유선방송들이 사실은 권역별로 이제 그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 유선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공중파와는 좀 그 위상이나 네. 또 취재 활동에 있어서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정책적으로 지원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다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역량들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공중파들은 네. 전국 단위에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보면 지역 주민들과 밀착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네 소식이니까 그렇죠. 네. 관심이 더 가져지고 그럼요. 그걸 봄으로써 지역의 어떤 사랑이나 애착이 더 생기시는 거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유선 방송이 네. 민주주의가 발달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지방자치가 정교해질수록 주민자치가 매우 활발해질수록 지역 유선 방송의 역할이 커져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지역 유선 방송이 조금 더 활발하기 위해서는 조례 차원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고 싶으신지. 제가 이번에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조례안에 따르면 네. 지역의 어떤 현안이 되는 사안 또는 지역의 갈등 네. 이런 부분을 토론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맞네. 지역의 어떤 콘텐츠나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낼 수 있는 그렇죠. 지원,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 단위의 어떤 공중파에서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일어났는데 네. 그 공중파로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양재대로가 잠겼는지 반포전이 뭐 잠겼는지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공중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대피를 하라든지 어떤 대책에 대해서 네. 행동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업 내용에 이제 담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 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은 종합 유선 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박상혁 의원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약간 너무 자극적인 뉴스에만 이끌려가지고 한 곳에 지역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약간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뭐 조금 이제 낙후된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활성화되면 저는 훨씬 더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빨리빨리 이제 재난 같은 거나 대처하기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성과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뭐 아무래도 수익성이 나와야 되고 그걸 또 봐줄 만한 시청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TV 방송이란 매체가 요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보는 매체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시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시청률도 떨어지다 보면 운영 자체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게 되게 명확하지 않는 이상 방송 관계자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대단하신데. 점점 이제 사회가 좀 민주화가 되고 하면서 좀 이제 개개인의 그런 것도 좀 중요해지고 좀 더 이제 지역 사회도 좀 중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지역 단위로서 좀 지원을 해주는 곳은 좀 늘어나면은 좀 더 민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지역의 소식을 더 많이 자주 좀 잘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좀 양립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는 예선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선전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좀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남의 동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 자체, 그러니까는 지역에서 일어난 것 자체를 알 수 있으니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시민들이 이렇게 반응하신 것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서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렇죠. 예, 남자분이 하신. 네네. 거였어요. 날카롭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방송의 어떤 그 상황들이 비단 그 지역 유선 방송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아요.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 정책적으로 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선 방송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볼 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내가 방송의 수요자이면서 내가 방송의 공급자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 찍어서 막 올리는. 그렇죠. 이럴 때 과연 이런 유선 방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이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비용의 문제인 거죠. 아까 어떤 시민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이 지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관영화 되어버린 그렇죠. 이른바 네. 뭐 관을 대변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장에 맡겨둬버리자니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운영 어려움도 있지만 네. 여기 또 이제 경영주들이 큰 어떤 언론 권력을 가지고 네. 지역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할 거고 광고주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어떤 적절한 절충안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조례에는 그 유선 방송의 그 책임성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국민의 또 시민의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거나 정책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들은 추후에 좀 네. 이제 조례가 진행이 되고 적용이 되면서 네. 또 발굴하고 또 해야 되겠죠. 네. 박상혁 의원의 조례 상품 판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이동엽 씨와 함께 상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5분입니다. 우리 박상혁 의원님의 조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000만 서울 시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울시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는 지역 방송의 활성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지역 균형 발전과 공리 증진에 이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를 선택해 주시면요, 서울이 더 친숙해지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완판 자신 있으십니까? 아, 완판 자신 있습니다. 완판 자신 있다! 소리 질러! 완판 자신 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상품인지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 조례안은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 방송 시장의 유료화의 확산으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보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 방송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그동안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의 경우 서울 시민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수행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지역 유선 방송사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지역 방송의 다양성, 지역성,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무작정 이거 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정한 방송을 또 만들 수 있게 감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지역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이런 그 내용들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문과 심의를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중한 예산이 거짓이나 부정으로 지원을 받았다든지 또 지원한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든지 또 지역 유선 방송의 어떤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들이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품이 나오자 많은 지역 방송 관계자분들이 야 그럼 우리 지원 받는 거야 라고 좋아하겠지만 못 받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지역 유선 방송을 하는 사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유선 방송 발전위에서 심의 자문을 해서 지역 방송의 그 사업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엄밀히 심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 지금 틀어가지고 아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상품 다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시대에 사는 21세기에 보다 올바르고 정확한 지역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역 종합 유선 방송에서 제작하는 시민을 위한 영상물과 시청자 교육 또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네. 혹시 뭐 얘기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유선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남과 네. 부산 광역시에서 지금 있어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에 없어요. 이런 지원 조례가 없다는 건 사실 자존심 상하죠. 그러네요. 네. 네. 서울시의 어떤 기존에 있는 유선 방송들의 하드웨어를 잘 이용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듬어진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행복하고 많은 좋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현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예. 또 정치를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임기가 2년이면 올해 당선되면 내년에 또 선거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기가 2년인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100년 넘게 이 제도를 유지해오냐? 그것은 지역방송 때문입니다. 지역방송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연방 의원님이 선거운동을 그렇게 안 해도 이분의 업적과 능력을 충분히 알거든요. 이런 측면이 또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그 주민이 방송의 주체인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하시면 좋겠다. 모두가 좀 외로운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방송이 가족이어야 된다. 공동체 철학을 만드는 구심점이 지역 방송이다. 이런 생각들을 잘 담아낸다면 매우 흥미로운 방송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박상혁 의원의 이 조례 상품 마음에 드셨다면 시청하신 여러분도 댓글란에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한 번 더 저희가 끝으로 홍보할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유선 방송이 새로운 변화된 방송 환경에 적응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밀착 취재, 재난 방송, 기타 지역의 일자리 문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고민하고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걸 지원해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지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상혁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조례가 앞으로 널리 퍼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구독 꾹꾹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구독 꾹꾹.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조례를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